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11일 서울 콜레드 호텔에서 열린 2019 국토대전에서 고창군 상하면의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2019 국토대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파이낸셜 뉴스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토 관련 분야 최대 행사이며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내 국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모범 사례를 평가해 시상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수상한 상하농원은 150명 이상의 고용 효과와 농촌마을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선순환 농촌마을이다라며 심사위원단은 호평했습니다. 상하농원은 경관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고창 지역의 명소로 자리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개장 이후 약 33만 명이 상하농원을 찾아 지역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민간이 서로 상생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